순서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바로 부산 2박우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은요. 벌써 부산 통해 두 번째 출연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세계모험대회팀 긱스와 친구 같은 밴드 아띠밴드입니다. 지난번 이 세계모험대회에 최초로 도전한다고 했던 팀 긱스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대회를 향해 달려가는 이 막판 훈련 과정을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얼마나 실력이 성장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띠밴드가 전하는 핫한 영상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모험경주 세계선수권대회에 도전하는 팀 긱스의 김혜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해안가에서 오히려 파도에 밀리고 패들링을 얼마 해보지도 못한 채 맨날 넘어졌지만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여유롭게 패들링을 합니다. 사실 이날 파도가 너무 커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끄떡없었습니다. 대회를 위한 2인승 팬덤 카약 팀워크 훈련. 저희의 패들링을 보세요. 팀워크가 끝내주죠. 게다가 이제는 안 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서 일부러 배를 뒤집습니다. 이건 배가 뒤집혔을 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올라타기 위한 연습인데요. 셀프 레스큐라고 불립니다. 두 명이 하는 셀프 레스큐. 손발이 딱딱 맞아가는 우리입니다. 마침내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아주 가벼운 나노 카본 위아위트 자전거인데요. 사실 처음 타보는 산악 자전거여서 그런지 좋은 자전거에 저는 오히려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산을 올라가 봤어요. 너무 힘이 들고 다리는 천근만근. 그러다가 결국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체인에 이상이 생겨버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고치는 방법을 배워 직접 고쳐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쌩쌩 달려도 보았습니다. 트레킹 훈련도 빼먹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산이란 산은 한 번씩 다 가보고 있는데요. 트레킹을 할 땐 이렇게 지도를 보며 운행 루트를 계획하고 검토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이 좁아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히 걸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다급해집니다. 하산을 해야 할지 목표 지점으로 운행을 할지 의견이 나뉩니다. 선택된 의견에 따라 지도에 헤드랜턴 불빛을 비추어 다시 한번 루트를 보완합니다. 이렇게 어둠도 우리의 열정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팀 긱스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부산에서 MTB 훈련, 간절곶에서부터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장거리의 카약 훈련이 있습니다. 출국은 18일, 대회는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팀 긱스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팀 긱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아띠배 청양 고추먹기 대회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운이 없어졌습니다. 다운이가 어딨는지 보시죠. 그렇습니다. 아, 고추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땡초인지 아니면 그냥 고추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출동해보겠습니다. 자, 아, 우철 씨가 먼저 나와주시네요. 아, 한번 또 드셔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번 먹어야 되나요? 네. 안 맨나? 아! 맨나! 아! 맨나, 맨나! 아, 땡초가 확실합니다. 자, 땡초가 확실하고요. 냄새 봐라, 냄새. 자, 이 고추를. 와, 냄새. 자, 이 다운 분께서. 이거 보세요. 자, 두 개를 먹어야 됩니다. 자, 다운 씨. 이거를 하나하나 먹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남자답게 한 입에 원샷 할 건가요? 네, 남자답게 한 입에. 아, 그래,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도전을 크게 외쳐주시고 시작합니다.
도전! 아이고, 아, 죽어먹어, 죽어먹으세요, 빨리. 자, 이 방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는 팀 긱스 좋은 결과 가지고 다시 한번 부산통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고추를 먹고 오긴 했는데 야띠밴드를 보니까 청약 온주는 정말 손도 안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촬영하실 때요. 세로보다는 가로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예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산 2바구의 주인공이 돼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찰칵찰칵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또는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